그렇지. 여기 하나. 잠깐, 이게 두 번째 코인이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코인은 어디 있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마리오는 3D 마리오도 사실 엄청나게 인기 많아요. 이게 3D 액션 게임의 그거잖아요. 틀을 제시해준 게임이라서. 네.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3D 마리오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슈퍼마리오 64가 그래요. 모든 3D 게임의 기본 틀을 제시해준 게임이라서. 아, 자, 저거 늦었어! 아이! 그 전설의 닌텐도 64 꼬마 그 미국 그 뉴스 같은데 방송에도 그 잘한 모습 나왔던데. 그렇지. 자, 이게 첫 번째 코인이야. 닌텐도 64 꼬마는 전설이잖아. 자, 그리고 덤으로 여기 있는 것도 먹고. 아유, 이거 어딨어? 나 사람을 낚아. 아, 진짜. 아, 진짜 목숨이 있었어. 아, 이래서 마리오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아, 이쪽으로 가면 돼. 소문 들까? 들라나?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자. 아, 이게 저기구나. 저긴가 보구나. 넘어가, 넘어가. 이거 뭐니? 이거. 아! 와! 이런 예상치 못한. 내가 부숴주겠어. 그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것만 빼가지고. 아니, 이것도 능력이다. 믿을 수가 없군. 야야, 어떻게 저것만 빼서.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렇지. 아유, 찌끄레기 같은 게. 나의 너구리 마리오를. 자, 이럴 때는 그래, 불꽃 마리오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 던져, 던져, 던져. 다 부숴버려. 좋아. 와, 진짜 시점 극혐이다, 진짜. 와, 정말 시점이 아무리 3D 게임이라서 이렇게 3D에서 휴대용 게임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지만. 아, 내가 동킵공 해볼까 이 생각도 좀 했었는데. 아우, 너무 그지가 너무 어렵더라. 영상 플레이하는 영상만 봐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아, 잠깐만, 저쪽에 봐봐. 그래, 이쪽에도. 그래, 아마 이쪽에 코인이 가는, 이쪽이 코인으로 가는 방 아닐까? 문 아닐까? 아, 그래, 우리 너구리. 아, 야, 얻자마자. 넌 이거 좀 맞아. 아유, 맞아. 하지만 너구리 마리오를 주지 않았어. 뭐지, 난 여기에 세 번째 코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없네요. 이런 찌발. 극도의 혐오감이 느껴져, 정말.
아 이제 또 이거 타고 올라가야 돼? 어이구 어이구 선생님 분명 이거 위쪽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 없네. 그래 분명히 여기 위에 있을 거야. 그렇지! 됐어. 다 먹었어. 아야야야야야 코인아! 그냥 기다리면 되는걸. 굳이 또. 자 빨리 이동해. 자 한번 더. 자 이렇게 해서 코인도 다 먹었다. 우후!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 자 아래 화면에 월드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플레이한 월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피로를 느끼기 전에 휴식을 취해주세요. 이제 1시간 반밖에 안 했어. 그 편집하면 이제 이거 1시간도 안 나와. 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별로 멀리 못 뛰던데 64에 비해서. 자 이번엔 바다야. 아 슈퍼마리오의 또 다른 3D 슈퍼마리오의 또 다른 극혐이지. 바다. 바다 여행. 막 슈퍼마리오 갤럭시나 아이씨 64에서 진짜 열받잖아. 아 이것도 2D 마리오랑 비슷하다. 그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조작방식이. 슈퍼마리오 갤럭시에선 진짜 열받는데 그 공기 제한까지 있으니까. 하지만 난 마리오라면 용납할 수 있어. 왜냐면 마리오니까. 저 불꽃마리오. 아 이거 없으면 큰일나지. 바다 스테이지에선 진짜 불꽃마리오가 절대적이죠. 시간 먹어주고 있죠. 그렇지. 어우. 오케이. 와 진짜 이것도 2의 걸로 해서 이 3D로 해서 2D 마리오를 2D 마리오 시점으로 3D 게임을 하려니까 정말 열받아 솔직히 좀. 진짜 극혐이야. 시점과 조작이.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지. 그래. 자, 여기서 첫 번째 코인 얻고. 됐어.
자, 이쪽으로 진행해보자. 중간 포인트, 체크 포인트 찍고. 와, 저놈. 저놈 2D 마리오 할 때도 제일 짜증나는 놈 중 하나인데. 저 녀석이 쫓아오잖아, 원래. 2D 마리오에서는 쫓아오는 놈이잖아, 주인공. 그러니까 마리오 있는 위치로 그냥 지 원래 갈 길 갈 안 가고 굳이 좋다고 마리오 쫓아오는 캐릭터죠, 보고가. 저걸 보고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죽나요? 안 죽는 것 같은데. 그래, 이 미치다. 자, 여기가 두 번째 코인 맞아.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오랫동안 3D 게임을 해온 쓸데없는 촉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숨겨진 장소도 대충 이럴 것 같으면 얼추 맞네요. 초코쿠키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저희 사리색을 위해 아름답게. 어이구, 위험하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들어가 있어봐, 잠깐만. 왠지 위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자, 이 밑에는 뭐가 있을까? 어? 바로 이거야? 아, 이쪽이 이쪽이구나. 길이 두 갈래구나. 좋았어. 저 아까 방금 전에 정말 심한 암구간이 하나 있었지만 다시 제 페이스를 찾은 것 같아요. 자, 이곳은 뭘까? 자, 또 이번엔 또 새로 그 파랑 키노피오네. 키노피오의 집이네. 어이씨. 자, 산다 받으러 왔다. 얘나 돈. 아니 진짜 너 바보야? 왜 싫음이 싫다 말을 못해? 이렇게 멍청하게 웃고만 있냔 말이야. 아, 민들레 날리는 거 봐. 너무 좋다. 난 진짜 마리오를 하면 힐링되는 느낌이야. 짜증나는데 힐링이 돼. 제가 처음으로 재미를 느낀 비디오 게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3D 마리오, 2D 마리오는 난 예나 지금이나 엄청 싫어하는데 3D 마리오 같은 경우는 아우 이 쓰레기 같은. 아, 지금까지 나왔던 앨범이네. 그만 불러 이 정신나간 여자야. 어우, 극혐. PC공주, 저 마리오 목소리도 극혐이야, 진짜. 좋아. 자, 월드 3-3. K님 초콜릿 15개 감사합니다. 아, 이게 오래 있으면 떨어지는구나, 나무 발판이. 아, 이런 것도 진짜 싫은데. 3D 마리오에서. 아, 이번에 또 너구리 마리오가 필요한데. 야, 너구리 마리오 좀 내놔봐. 저기 아저씨요. 아저씨 죄송한데 너구리 마리오 좀 내놓으세요. 너구리가 없다고요. 자, 이 녀석 왕왕이, 이 녀석을 왕왕이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지. 아, 진짜.
초반에 너구리 마리오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달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아, 못 막아 이 죽이! 그렇지. 좋아, 좋아. 아야. 자, 게임에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닉이 요즘에 나온 게 좀 괜찮은 게, Wii U로 나온 소닉 로스트 월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아유, 깜짝이야, 왕왕. 달려라, 너구리. 달려, 달려, 달려. 역시 스테이지는 너구리 없으면 안 된다니까. 국물이 끝내줘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올바로 가는 길일까? 자, 일단 저기를 먼저 한번 가보자. 그렇지. 아! 아, 진짜, 야, 너구리 줄 것도 아니면서, 이. 이런. 너구린 죽었어.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가. 저 너구리 없이도 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유라차! 깨긴 깼잖아. 어, 극혐이다 진짜. 어떻게 스테이지에서 너구리가 필요한데 너구리를 안 줄 수가 있지? 됐어. 코인 3개 모아서 깼으면 됐지 뭐. 이제 너구리면은 한몫 얻었을 거야. 자, 이제 3-4로. 아, 무섭네요. 게임 참 무서워. 자, 이번에는 고기냐? 아유, 살다 별짓을 다 하는구만. 자, 오케이.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어이구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자, 이쪽으로 가면, 아, 진행이 돼버리나? 잠깐만, 그렇다면 저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너구리 선생님.
아예 좀씩 올라가네. 그래, 이렇게 계단처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먹는 거지. 클래스. 자 이렇게. 자 이제 아까 갔던 곳으로 가보자. 다시 마리우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너구리를 주셨으니 이는 마리오를 하는 자마자 멘붕하지 않도록 하게 함이니라. 아 뭐지? 설마 이걸 이쪽으로 좀 땡겨가지고. 아유 안돼. 술집 아는 오빠님 별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아 왜이래. 다시 한번 천천히 천천히. 아야 이보세요. 올라간다. 점프 점프 레볼루션. 달려. 으라차.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너구리 먹고, 아니 너구리네 코인 먹고. 어 내 너구리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 어? 어 어휴, 극혐이다 진짜. 완전 너구리 노이로제야 이거. 너구리가 없진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소주 언니 별 선한 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뭐 없나? 없구나. 비켜 너도. 어? 자 이제 코인 한 개 남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내가 놓치진 않았나 모르겠다. 아직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하나 있겠죠? 어우 야 마리오 하는데 400분이나 보시네. 참 대단하다. 아무리 주말이라도. 예전에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엄청 야심차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200명도 안 와가지고 진짜 딥 멘붕을 했던 적이 있었지. 한참 시청자 수에 민감할 시절이었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 저거 먹어가지고 너구리를 잃을 바에는 안 먹고 말겠어. 설마 이 밑. 어이구야. 아, 슬슬 한 개 나와야 되는데. 자, 과연 마지막 한 개가 어디 숨어 있을지. 아 설마 또 날개 상자 근처에 있나? 아까 그거 거기 걔한테 있나? 그쪽에 있나? 아 이런 극혐. 날개 상자가 의심된다. 다시 와봐야겠다. 자 그렇지. 아까 그 날개 상자 사가지고 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자, 마지막 코인을 먹으러 가자. 그래. 그렇지. 또? 오케이. 여기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아예. 점프. 좋았어요. 초콜라마 초코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코인이 15개 필요한데.